안녕하세요. 마르네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계신가요? 예쁘고 푸른 5월, 마르네 구독자분들은 나들이 계절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마르네가 올여름 피크닉과 캠핑 메뉴 영상도 계획 중이니 알람 신청 꼭 하시어 알찬 정보 놓치지 마세요. 자, 이번 영상은 지난주에 이은 코스트코 와일드컷 2탄이 되겠습니다. 1탄 영상 모두 보신 거죠? 마르네의 건강한 피쉬스틱과 크리스피 타코 레시피 놓치지 않으신 거 맞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코스트코 와일드카드를 이용한 It is not that 1탄 영상 먼저 보시고 오세요. 2탄 영상은 미리 예고해드렸듯이 요거 고추장 글레이즈를 세상 쉽고 건강한 홈메이드 버전으로 알려드립니다. 요리 시작 전에 왜 먹지 마세요 하는지 제품 뒤 성분표 확인하고 갈게요. 간편하다고 구매하시는 냉동 제품들엔 대부분 이런 재료들이 들어있어요. 가장 중요한 오일과 당을 먼저 보면 당연히 GMO 콩기름과 GMO 당들이겠죠. 거기에 각종 화학 첨가제에 화학적 감칠맛까지 더했고요. 양념의 찐득한 텍스처는 젤라틴으로 살렸고요. 그러니 여러분, it is not that. 아직 안 늦었으니 마르네 믿고 코스트코 와일드컷 두 봉지 집어오세요. 아니 근데 다른 생선들은 아직 넘쳐나게 많은데 마르네가 추천했던 와일드카드만 유독 딱 3개가 남았더라고요. 혹시 우리 마르네 구독자분들이 다 사가신 게 아닐까 하는 느낌적인 느낌, 그런 거라면 굿잡. 자, 그럼 단짠 조합의 고추장 허니 대구조림, 가짜가 아닌 진짜, 반찬이 필요 없는 한 그릇 메뉴 시작해보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저처럼 깜빡깜빡 하시는 어머님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해드려요. 한 봉지에 5팩이 들어가 있고요. 조림용은 최대한 얇은 피스를 사용하시는 게 골고루 익히기 편하답니다. 해동 후엔 물에 한번 헹궈준 후 물기를 꼼꼼히 제거해주세요. 그런 후엔 3분이면 완성되는 착한 재료 양념장 바로 만들어 버리자고요. 고추장 1.5 테이블스푼, 미소 1 티스푼, 허니 1.5 테이블스푼, 미린 2 테이블스푼, 고춧가루 1/2 테이블스푼, 물은 3 테이블스푼, 참기름 1/2 테이블스푼, 생강 파우더, 마늘 파우더, 솔솔. 요게 떡볶이 양념장 맛이 나는 게 너무 맛있어요. 재료들 전부 섞어주면 벌써 완성. 이렇게 쉬운데 화학 첨가제 잔뜩 들은 냉동식품 사신다고요? No way. 마르네가 항상 먹는 착한 재료의 고추장과 고춧가루가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세요. 버터 한 덩어리 녹여준 다음 카드를 앞뒤로 살짝만 익혀줄게요. 흰살 생선은 오래 익히면 질겨지니 아주 살짝만. 그 다음 착한 양념장 골고루 부어주신 후 찐득해질 때까지 중강불로 졸여주세요. 뒤집어서 반대편도 소스 부어주고요. 밥과 함께 먹으니 살짝 짭조름하게 졸여주면 맛있고요. 팬에 남은 양념은 마지막에 밥 위에 올려주는 센스. 여기에 통통한 새우 몇 마리 넣고 같이 졸여주면 엑스트라 팬시 메뉴가 된다는 꿀팁. 마르네 밥 비율 이제 다 아시죠? 마르네 쌀 영상에 디테일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밥 위에 잘 졸여진 고추장 양념 대구조림 올려주고요. 이제 원하는 야채를 올려주면 되는데요. 야채 선택은 무조건 취향껏 취향껏. 마르네는 워낙 오븐구이 야채를 좋아해 버섯, 케일, 양파를 오븐에 구워서 올려도 먹고요. 귀찮으신 분들은 다가오는 여름 시원하게 생야채와 함께 드셔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마지막 장식은 언제나 깨솔솔 후추후추 그리고 잘게 썬파요. 가짜가 아닌 진짜 재료들을 이용한 마르네표 고추장 허니 글레이즈 카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골라먹는 재미가 쏠쏠한 한 그릇 메뉴, 반찬이 필요 없는 한 그릇 메뉴. 마르네도 올여름엔 양배추나 아보카도, 오이, 에다마메, 김 등과 함께 한 그릇 메뉴로 자주자주 먹게 될 것 같아요.
마른은 아보카도, 구운 양배추와 버섯, 그리고 에다마메와 김가루와 함께 먹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더라고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느 요리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로 응용하시어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집밥 좀 더 자주 해 먹어요, 우리. Thank you for this fish. It's so good. Thank you so much. 아이들은 매운 거 못 먹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디테일한 마르네, 끝까지 책임지는 마르네인 거 아시죠? 아이들은 이렇게 간장 양념으로 조려져 보세요. 간장이랑 미소 넣었어.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어. 버터 간장 조림으로 조려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야채 토핑 올려주면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한 그릇. 맛있어. Really nice. It's you know the saying, do not judge a book by its cover? Oh yeah, I know that saying. You know what it means? Yep, if you just look at the cover of the book and you don't think it will look fun, you just put it back in the bookshelf and you don't even know what's in the inside, it might be fun. Don't judge a book by its look. There. 마르네가 강추하는 Costco Wild Card. 설마 아직도 망설이고 계신 건 아니시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마르네표의 피쉬스틱과 타코 그리고 고추장 글레이즈 중에 여러분은 어떤 메뉴에 도전해 보시고 싶으신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마르네가 사용하는 품질 좋은 제품들이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heymamsmarket.com을 확인해 주세요.